저 그럼 무바군이 추가인가요? 너 일단 메인 보컬. 너 일단 메인 보컬인데. 아, 근데 네. 너는 지금 이 노래에 감정도 없고 그다음에 존나 못 불러. 감정이 일단 1도 없어. 어? 너 지금 3시간 연속은 너 집에 갈래? 어?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너 집에 갈래 진짜? 아닙니다. 종아라. 10원. 종아라. 네. 집에 갈래?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 랩은 좀 해? 열심히 합니다. 뭐 무슨 랩 하는데? 다, 할줄 아는 거 말해봐. 너할줄 아는 거. 그리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하지 마. 네. 하지 마. 막 하겠습니다. 열심히 그런 거 말하지 마. 네. 알겠지? 아니 뭐 하려고? 랩뭐할줄 아냐고? 윤미래? 할줄 알아? 할줄 아는 걸 말해. 할줄 아는 걸. 저는 다 부릅니다, 다. 그러니까 할줄 아는 걸 말하라고. 상큼한 랩? 그러니까 할줄 아는 걸 말을 하라고. 우연히 봄? 그건 안 돼. 그러면 그 비트를 혹시 만들어도 됩니까? 지랄하지 말고 네가 할줄 아는 랩을 말하라고. 카피 즐길몸으로 카피. 가겠습니다. 여키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여자 키가 있어? 시다듬면서 난 머리를 쳐박고 한숨 쉬어 핸들을 안으면서 이런 광경이 너무 익숙해 이제 웬만한 싸움에는 상처조다 명품 쇼핑할 때처럼 너무 깐깐해 네 기준은 한번 화내면 네 끝장난 아냐 가니까 나 성격이 너무 아 죄송합니다 와 시야 랩의 국어책이네 그냥 기계네 그냥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습니까? 아, 높낮이가 1도 없네. 그냥 기계네. 그냥 1네. 그냥. 아, 진짜, 씨. 너는 뛰쳐나가 창문을 부술 듯이 닫으면서 난 머리를 쳐박고 한숨 쉬어 핸들을 안으면서 이런 광경이 너무 익숙해 이제 웬만한 싸움에는 상처도 잘안나 이제 명품 쇼핑할 때처럼 너무 깐깐해 내 기준은 한번 하면 뒤 끝장난 아니야 저거 비주는 가니까 성격이 조금 몰랐어 이 정도 오케이 저랑 비슷한 이 정도라고 네 어? 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자, 아 근데 너는 일단은 네. 그곧 있으면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망한 아이돌의 대표라고 할수 있지. 정말 아이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선배가 와 네. 진짜로 아이돌 하다 망한 년이 온단 말이야. 네. 그때 댄스 마지막으로 보고. 네가 합격될지 안 될지 그때 볼게 한 30분 정도 걸리니까 대선배야 완전히 알겠지? 네, 전 프로란 알겠습니다. 말이야 근데 그 전에 너는 그 선배들을 잘 알아야 돼 네. 너 원더걸스 곡 말해봐 텔미. 또 핫, 소 핫. 또 라이크 디스. 또 소위
소위 솔로곡 말해봐. 소위 솔로곡이요? 아, 응? 아, 아예 모른다. 아예 몰라 진짜로. 잠시만. 조용히 해. 네, 네. 1세대 1세대 포켓몬 말고 어. 1세대 아이돌 어. 1세대 포켓몬 어. 미쳤다 미쳤다 진짜 아, 2세대로 가야 돼? 진짜. 와, 나 진짜 돌아버리겠다, 진짜. 와, 나 진짜. 이걸로 가면 되나? 진짜. 이걸로 가면 되는 건가, 여러분들? 아니면 이걸로 가야 되나? 아 이거 나오면 안 되잖아 맞죠 여러분들? 이거야? 아 뮤비는 된다고 하는데 뮤비가 안 되지 뮤비가 어떻게 돼 여러분들? 뮤비가 완전 저작권인데 형님들. 이걸로 가면 되나 여러분들? 뮤비가 된다고요? 이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뮤비가 어떻게 돼요? 이게 된다고? 응? 몰라요. 그러니까 아니 뮤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절대 안 되지. 너 이거 알아? 알죠. 향수 뿌리지 마. 이거. 안다고? 네. 어떻게 알아? 이거 알죠? 이거 그거 잘 나쁜 그거잖아요. 가사 보니까. 막 바람 이거... 피는 거, 걸리는 거 막 이런 거잖아요. 어, 맞죠? 너는 뭔 이거 시스타 나 혼자 알아? 이거 나 혼자. 어, 너 얘 뭐야? 아, 당연히 여기까지는 알죠. 어? 초등학교 때 얼마나 들었는데. 어, 아 잠시만. 이거 초등학교 중학교 때 노래예요. 막 한창 뭐지 한창 많이 아이돌에 관심이 많을 때. 네 초등학교 때? 그쵸. 초중학교 때. 어 그래? 초중. 오케이. 아 이거는 알만하네. 내가 군대에서 있을 때였거든요. 나 혼자가 여러분들. 아 이거는 알만해. 어 인정. 인정. 에라 모르겠다. 아 이건 당연히 알지. 아니 오른쪽에. 아이 아이롱 아이롱 아 아이러니. 와 미쳤다 진짜. 진짜 요즘 르세라핌이 있다면 아 르세라핌이랑 비교할 수 없어 솔직히 말할게. 원더걸스는 말이 안 듣기 때문에. 이때 누가 있었냐? 현아가 있었어. 현아? 현아가 누구야? 현아 그 빨개요 이렇게 추는. 현아가 원래 솔로가 아니야. 그것까지는 알고 있어요. 현아가 원더걸스 멤버였어.
근데 원더걸스 멤버에서 좀 쉬다가 어디 그룹으로 갔어? 어디게? 뽀미닛! 오? 뽀미닛 멤버 말해봐. 뽀미닛의 찰나 현아 합격. 아 이거는 뭐 안 들어도 알죠 여러분들? 아, 아. 아 솔직히 말할게. 남자 아이돌은 넘어갈게. 비원A4가 누구야? 비원A4 저희 때 진짜 유명했어요. 티아라님이랑. 아니 그게 아니라 잘 자요 굿나잇. 어? 굿나잇 그럼 난 댄스. 이거 그 뭐지? 비원A4 이거 가사 보면은 여자친구 재워놓고 클럽 가는 내용 약간 그런 거던데? 근데 이때는 왜 다 저런 내용 가사예요 근데? 몰라? 따따따따 와 진짜 야, 오 마이 갓. 아 이걸 모른다고? 와. 남자 아이돌로 넘어갈게요. 네. 와 이거 알지? 알죠 알죠. 어 이런 건 못 알지. 미스터 아니 근데 이거 말고 노래로 말고 그거 없나 형님들? 아까 전처럼 아 이걸로 아까 전처럼 그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 멤버 이렇게 나오고 개인 이렇게 나오는 거? 어 2세대 걸그룹 이렇게 쳐야 되나? 맨 첫 번째? 이상형 2세대 이상형 어 이거? 아니 이건 무대잖아 이 멍청한 사람들아. 다섯 번째 거라고 하시는데 여자 아이돌 이상형 무대? 이거야? 이거래? 이거는 그거 아니잖아. 아 이거네 이거 걸그룹 이상형 월드컵 올스타전. 1, 2세대 아이돌이네. 누군데? 다섯 번째 거 뒤에서 두 번째 거입니다. 이거? 옆에 거요. 한, 둘, 셋, 넷, 다섯. 아. 아니 이거는 그거잖아 멤버잖아. 그 말고 개인으로 안 나와? 아 진짜 이게 없나 보네. 어 다 그거라 가지고 틀이라 가지고 없나 보네. 어. 두 번째 걸로 가. 아 없나 보네 없나 보네. 누구야? 귀여우신 분이다. 예. 응? 아니 내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응? 아니 이때 우리가 아니야. 아 그럴만하다. 어. 아니 아니 이때가 우리가 아니잖아 여러분들. 어 설리씨 어 없잖아 이게 옛날 그거잖아. 아니 아니 최근 거잖아 여러분들. 에이프릴은 최근 분 아니야? 최근 분이요? 어. 아 그래도 좀 있잖아요. 뭐가? 좀 최근 아닌. 아니 최근이지. 최근이 한 10년도인가? 아니 내가 말하는 건 여러분들 에이프릴이 10년 전이야? 어, 아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닌데. 어어어 그래? 그래도 이 정도면 옛날 거 아닙니까? 어 그랬구나. 아 내가 3세대를 아예 몰라. 3세대. 아, 내가 3세대를 아예 몰라가지고 어 아니 근데 잘 봐. 내가 여기 멜론 차트 가봐. 어 여기서 시대로 가. 그 다음 2010년으로 가. 이걸 몰라 나는. 2000년으로 가서 2000년은 다 알거든. 어 알아 이걸? 어? 아냐고. 여기까지는 압니다. 초등학생도 머리 있어요. 아 그래? 아니 너 이때 몇 살인데? 잼민이? 저는 그냥 연도로 계산하면 돼요. 편해요. 몇 살인데? 2009년이면 9살, 2010년이면 10살 이렇게. 네?
2009년에 9살이야? 네, 저는 그냥 딱 이렇게 끝이 나눠져서. 그러면 네. 2011년은 11살이야? 그쵸! 11살 이렇게. 와, 존나 편하네. 어. 야, 씨. 아니,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진짜 이 무세라핌, 이 아이돌을 할지 말지 지금 고민이야. 4명, 5명 해가지고 어, 좀 진짜로 한번 해볼까 말까. 이게 좀 약간 서브 개념으로 갔다가. 아, 나도 해요? 아, 그래요? 어. 아, 진짜 해볼까 말까. 어. 어때요, 여러분들? 아, 근데 이게 어차피 하고 방치할 것 같기도 한데. 방치요? 사장님. 어차피 이게 뭐 일주일에 뭐 몇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그쵸. 시상식 목표로 한번 해보자고요? 얘랑 그 다음에 무친걸스. 잠시만, 얘랑 그 다음에 얘? 아, 류아는, 근데 류아는 나이가 많잖아. 어. 아니, 그리고 좀 춤 잘 추는 애들 누구 있어요, 여러분들? 어? 춤 잘 추는 애들 누구 있어? 누구? 아니, 하하기 말고. 너 친구 중에 춤 잘 추는 사람들 없어? BJ 중에? 네. 없어? 아예 없어? 그래? 춤 잘 추는 사람? 어. 춤 잘 추는 사람 없어? 아예 없네? 아, 근데 야, 여러분들 진짜 다섯 명 구하기가 엄청 힘들 것 같은데요, 형님들? 진짜로? 이거 오디션을 한번 볼까,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디션. 오디션! 좋아요! 그러면 제가 선배인 건가요? 혹시? 사장님? 오디션? 나이 제한 25살 이하로 해가지고 어 한번 만들어볼까? 아, 좀 고민 좀 해봐야겠다. 아, 근데 벌써부터 대가리가 존나 큰데 말 걸고 나한테? 뒤질래? 아니, 근데 그게 있어. 진짜 여러분들 농담 안 하고. 네. 그런 시스템들은 다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녹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앨범 만들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은 제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건 다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춤 가르치는 춤 같은 거 뭐 배울 수도 있고 어 그런 거 다 있긴 한데 펜코에 류아가 뉴진스 춤춘 거 있다고요?
아니 너랑은 완전 다른데? 네 저랑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약간 상콤한 노래다 보니까 일부러 이게 아니야? 네 아 지금 하이 하이 뭐라고 쳐야 돼? 하이, 어? 하이보이 뭐? 하이보이 하이보이? 하이 뭐? HYP 아 HYP야? 네 이거야? 응. 아 없나 보네 아니 하이보이? 아 아니 사장 그럴 수 있죠? 그쵸? 뭐? 어텐션? 뭐 다른 거 있어요? 아니 점리가 뭐 쳤는데 이렇게 하면 돼? 이건 아니잖아. 로우즈비님 별풍선. 응? 어디 있는데? 아프리카 갤러리에 있다고? 아니 아까 이거잖아. 아까 뭐 없네. 아니 근데 로즈비님 별풍선 1415개 감사합니다. 있다고? 14시로. 씨발 내가 바본가? 점니 뉴진스. 아 여기 있어. 어 나왔다. 찾았다 찾았다. 이게 뭐야? 하이보이. 아니 근데 잘 추시는데 가닥구가 있는데요. 가닥구가? 뭐가 잘 추는 거야 이게? 근데 류아랑 비교했을 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이렇게 프리스타일 되는 게 진짜 잘하는 거예요. 뭐라는 거야? 네가 뭘 알아? 아닙니까? 아 너는 아니 그리고 너는 그게 없다. 어? 저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간절함이라고 해야 되나? 어. 간절합니다. 아니 넌 진짜 아예 간절함이 1도 없다 너는 진짜로. 아니 어떻게 저게 잘하는 거야? 너 만약에 너 밀어내고 제가 이렇게 되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 진짜로. 안 됩니다. 아, 너는 다 밟고 올라가야지. 도끼가 없어, 도끼가. 어? 유아 석종알 정리 림예이. 림예이 춤 잘 춰? 솜사탕. 아니, 솜사탕 말고. 솜사탕 말고. 솜사탕. 매기는 거 아니야. 그래? 네, 솜사탕 잘 춥니다. 봉준 씨 쭈루리 추천합니다. 진짜 보세요. 쭈루리는 내가 아는 애잖아. 도람쥐만 봐봐. 얜 진짜임. 쫑알아 센터해야지 응. 응. 무엔터 무세라핌 무한경쟁. 아 무세라핌 할까 말까 일단 고민 좀 해봐야겠다. 아 일단 너 오늘 저기 그 뭐야. 네. 그 유복실 오니까. 네. 유복실 왔을 때 이제 그거 하고 그 전에 좀 다 치워. 유복실 오니까. 아 유복실 오는 게 아니라 원래 치워야 돼. 야 야옹민지가 누구야? 야옹민지님이요? 어. 어머.
stretches the woman got it. Baby don't panic, come by my party. 자 올라가리 딱 좋은 타이밍. 이건 비밀이야 shit 우리만의 오 걸그룹 출신이야? 아 진짜? 야 아니 맞네 진짜 걸그룹 하다가 이렇게 하신 분들 진짜로 진짜 많으시다 다들 야 네 아, 연습생 출신 넌 연습생 출신도 아니잖아 맞습니다 너는 진짜 미션 하나 줄게 네 정말로 시청자들이 보고 싶은 여러분들 보고 싶은 딱 그거 댄스 뭐야? 어? 너 정확하게 30분 줄 테니까 네. 그 유복실 왔을 때 딱 그 춤 출 거야. 만약에 안 된다? 네. 너 바로 집에 가. 알겠습니다. 뭐? 어떤 거? 아, 톰보이 너무 많이 했고. 어텐션 아래. 어텐션? 어려워 그거? 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맞다 열심히 그만. 어디 보자. 이거야? 아 이거 너무 어렵잖아. 누드 가래 누드. 누드? 누드가 뭐야 근데? 누드 그 아이들 노래 맞습니까? 맞죠 맞죠. 이거? 네. 잠시만. 이거 뭐야 어? 이게? 아니 이런 누드가 아니라. 네. 아니. 아니 씨발. 아니 이게 무슨 누드가 진짜 누드가 나와. 아니. 응? 아니 씨발. 아니. 누드 말고 아 N X D 아 나한테 그래 내가 뭐 봤어? 나 안 봤어. 아니 근데 너무 적나라한. 아 그러니까 내가 뭐 그거 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그래? 맞습니다. 근데 이게 스포를 내리면서. 애프터 라이크는 뭐야? 애프터 라이크? 아 아이브 거야. 아 아니야 야 그냥 이거나 해 이거 제대로 그거 해가지고 와 이거 아까 전에 한거 알겠지? 어? 이거 제대로 해가지고 네. 아, 그 유복실 왔을 때 딱 해라고 알겠지? 알겠습니다 어, 딱 저걸로 해 야 근데 나 안티라이징? 안티페이저 그 나 아니 그게 아니라 나 똥이 존나 마렵거든? 네 어 소통 좀 하고 있어 네 다녀오십시오 빨리 갔다 올게 아. 야 여기 묻다가 네 아니 근데 걸으실 때 원래 그 징징이처럼 뿍뿍뿍뿍 소리 나나요? 오 건너 어 아니 뿍뿍뿍뿍 갔냐? 소리가 났는데요 걸으실 때 다들 반갑습니다 그래서 자네는 올해 몇인가? 올해 며칠 저는 올해 숨뚤이에요 숨뚤 재미 내놓으라고요? 뭐 내놔. 재밌는 거 귤 저글링 내놔 뒤에 귤 저글링이요? 여기 귤 있나요? 귤 있으면 저글링 할 수 있어요 닥치고 컨텐츠 내놔 웃음 내놔 발바닥에 살쪄서 그래 안녕하세요 내놔. 저는 22살 서종아리고요 재미 줘 웃음 줘 저글링 할 수 있는데 종아리 귀 때문에 팔려왔냐 이게 할 만한 게 없다 이게 저돼지련 르세라핌 김치원 좋다고 하는 거 역겨우면 눈 깜빡여 주세요 솔직히 질땄지? 네 할 거 없으면 방구라도 내놔 방구요? 방구는 저택이도 어지간히 총장 다시 하고 싶나 보네 애들 아니, 아니. 억압하고 압박하고 때리고 인정
미소녀시대랑 에스파 노래 출 수 있잖아. 어필해라. 저요? 저 뭐든 할 수 있죠. 스핑 한 번만 쳐줘라. 응? 스핑? 이거는 이거 마음대로 실력 불러도 되나? 고장나지 않나? 웃겨보라고? 근데 이거 빨간 거 눌러도 되나요? 아닌데? 토마토 디코강에 들었음? 스핑 내놔. 아, 혼나요? 아니, 너무 세팅이 뭐가 많아가지고 이게 막 아무것도 못 만지겠어요. 김봉준 지금. 내놔. 누르면 안 돼. 하루에 말보로 레드로 몇 개 비피냐? 정리 자리는 이제 내 자리다. 이 솔로. 파랑, 노랑, 노랑. 정리 영상 보고 이길 수 있겠다 생각했다. 이 솔로. 이거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백조 빨강, 불러줘. 빨강, 파랑, 파랑. 김채원 오디션으로 최도랑 하두링 웃돈. 그래, 자네는 44,000명한테 무슨 재미 줄 건가? 쓰삥. 자네는 본관이 어딘가? 저... 우리는 알아야지. 본관이요? 본관? 입에서 하수구 냄새가 나냐? 아, 저 너무 어려워요.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관이 뭐예요? 방에서 개밥 신내나나요? 본관이요? 뒷고양이 좀 해주세요. 뒷고양이요? 종아리 매운 뒤 도박하다 빚쟁이 돼서 팔려왔냐고. 뒷고양이 어떻게 하는 거죠? 겨울인데 겨드랑이 제모 하셨나요? 본관. 토마토 금칸에 아니 뒷고양이 거 아니야? 죽이용 부를 때 죽이고 싶었지? 아 성씨. 성씨는 저 서종아리 서씨입니다. 서씨. 서씨예요. 우창걸스 들어오면 봉준이 방구 맡아야 하긴 해. 다들 많이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단다가 맞아맞추지 맞추지 마라. 원래 화장실에서 이렇게 오래 걸리시나요? 누구 사장 입 냄새 나면 눈을 감아주세요. 2000입니다. 근데 봉준이 올 때까지 팔굽혀 평이나 하자. 근데 무슨 소리가 나요? 솔직히 눈쪽 보고 말할 때마다 무수구 냄새 참기 힘들다. Yes or no? 에이 근데 그렇게 막 심하진 않아요. 정리내놔 키우. 그렇게 서울 아니 냄새가 심하진 않나요? 근데 너는 춤추는 게 펄럭거리는 거 같아. 살짝 쿵 그 따뜻한 그 냄새. 정리승. 숙부 김봉준 시청자 2000명 떨어진. 안 나요 진짜. 재미내놔. 재미내놔. 자네 시조 라인 나왔나? 어 따뜻한 냄새. 너... 도랑이가 채원. 응? 담배 뭐 펴요? 저는 인포인포를 아시나요? 천국이어서 어 참밥 중얼중얼 거리는 거 개귀염로 따뜻한 냄새. 응. 금방 오실 것 같아가지고 저는 축구 실력 메시 vs 호날두 어, 상대근. 허허 학생 재밌구만. 허허허 감사합니다. 봉준이 집에 아, 목소리? 오면 봉준이 의자 냄새 맡아봐야 근데 돼. 목소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이게 원래 목소리인데 너 유복실 팝핑 이길 수 있겠냐? 목소리 크게 하는 거거든요? 대답! 유승민의 열정 한번 그 쳐주자. 그 복실님 이제 오시는 거죠? 재미 내놔, 웃음 내놔, 본관 내놔, 방구 내놔. 그러면은 이제 오시면은 DJ명 모임? 춤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DJ명 서종알입니다. 이재명 vs 윤석열. 응? 잘 못 들었습니다. 숙보 서종알 시청자 3000킬. 3000킬 감사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예쁘다. 꼭 센터에라. 그리고 봉준이 꽉 잡아. 꽉 잡으라고요. 근데 잡아도 되나요? 봉준 출신 맞나요? 아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봉준이 의자 냄새 한번 맡아봐. 네 의자가요. 근데 여기가 좀 뭔가 근데 원래 의자에 약간 갈색 같은 게 있어요? 서수길이 근데... 시장 친척인가요? 그 여기 부... 한동훈 먼저 쓰기물 겸 싶은데... 근데 이거 뭐 갈색이 있어요. 이거 뭐지? 이천서씨? 외교왕 서희 집안이구만. 명문가네. 너 유복실 팝핑 이길 수 있냐고. 근데 진짜로 이거 진짜 억가가 무대 설 때 노출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아 깜짝이야. 나오라고 급할 때 거기서 먼저 싸는 거야. 뭘? 이 갈색깔 그거 지지야. 이 새끼가 진짜 그거 진짜 똥이다. 흘린 거겠지 뭐. 아니 지읍됐다 김봉준. 이렇게... 똥이자 언급 개싫어하는데. 기읍. 연습하고 오겠습니다. 연습하고 있어. 네. 시조새랑 손절했나요? 너 만약에 진짜로 뭔가요? 네. 너 만약에 진짜로 장학생입니다. 갖고 온다? 잘 칩니다. 무세라핌 지원입니다. 김채원이랑 팔지 말지 오늘 결정 알겠습니다. 진짜 간절하게 해라. 네. 똥이 만약에 오늘 각 안 보인다? 그럼 무세라핌 안 한다.
그럼 뭐 무녀시대 이런 거 안 한다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님이 메인 댄서로 포지션 확정. 봉준아, 조경훈이 걸그룹 브레이브 만들었다. 왜? 그래도 뺏어서 흡수하면 된다. 방금 뭐야? 누구야? 의자에 연 묻었네. 쫑알이 팔굽혀펴기 10개 싹 가능. 방금 뭐? 김채원 친구라고요? 23살 한림예고 장학생. 누가요? 초무지개 잘 춥니다. 근데 김채원 같은 반 친구가 왜요? 네? 지금 바로 달려갈 수 있어요. 최도라는 채원. 아, 쭈루리는 너 아는 애잖아, 나랑. 오케이, 야. 아니 너 말고 임마. 아, 네. 야, 너 쭈루리야, 방송에서 그 준비되면 말해봐. 탐방 가볼게. 춤 준비되면 말해. 아, 지원한다고. 아, 오케이, 한번 볼게. 인터넷 면접 한번 본다. 준비되면 말해라. 들어갑니다. 알겠어. 준비되면 말해. 온라인 면접합니다. 내 방송 치워라. 보자. 야야야, 3분할. 아, 이거는, 아, 3분할은 역캠식인데. 아, 진짜. 야! 네! 저기, 그, 뭐야, 마지막 방 가가지고, 선글라스 좀 들고 와봐. 선글라스 있을 거야. 찾아. 네. 해봐. 준비끝! 쳐봐. 그래, 해봐. 저 춤 진짜 알았다! 저 진짜 자신 있어요. 선을 치웠어요. 살, 아, 들어가면 빼죠, 바로. 지금 하면 될까요? 네. 어, 이 노래는 뉴진스! 맞지? 선글라스 있다, 찾아봐. 아, 여기 있네. 이거는 아, 선글라스 찾아봐, 있을 거야. 야야야야! 탈락! 너 수업하러 가! 아니, 아이돌 노래를 추라고, 아이돌 노래를! 아니, 여기서 무슨, 갑자기 무슨, 수업화를 하고 있어! 아이돌 노래를 추라니까! 다시! 아이돌 노래 추라고! 아, 나 진짜 갑자기 수업화를 추고 있네? 어? 아, 나 진짜, 씨. 추랑이는 누구야? 견자단 연문인 줄. 아니, 여러분들, 그 방제에 적은 사람만 갈 거예요. 방제에 적은 사람. 가오 빼고 와라. 방제에 테스트 봉준 적어주세요. 봉준아, 오늘 방송 빡세네. 어, 왔나? 잠시만. 젊은 감성 빡세노. 나 젊은 감성을 해야 돼. 문 열어줘라.
시쪽 출신 맞네.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봉준에 적어주세요. 야 실장님 일로 와. 실장님이요? 응 일로 와. 어 집에서 이상한 냄새 나니까. 아가리 닥쳐. 어. 네. 실장님 앉아. 안녕하세요. 속바지, 속바지 입었어? 네. 진짜 좋댔다. 와. 노래도 다 모르겠다. 왜요? 왜 이렇게 역변했지? 아 저 살쪄가지고. 그이브 리더. 살이 왜 이렇게 쪘지? 아니 살이 왜 이렇게 많이 쪘지? 요즘 처먹기만 해가지고 다이어트 하고 있어. 2kg 빠졌어요. 몇 킬로 찐 거야? 8kg 쪘는데 2kg 빠졌어요. 너 코했지? 아니요. 왜 그래? 살쪄서. 아니 야, 너 왜 이렇게 살이 쪘어? 아니 근데 제가 눈이 왜 이렇게 작아? 아니 근데 아 지금 부어가지고 근데 지금 몸 막 팔다리는 안 쪘는데 그니까 얼굴만 쪄요 원래. 2kg 빠졌어요 그래도. 아니 코가 살찐 거야? 네. 눈도 부었. 아니 왜 머리를 안 마리고 왔어? 아 오라고 하니까 저 김포로 이사했어요. 그니까 아 근데 바로 온 거야? 네. 역시 유실장. 네. 아가리 닥쳐. 네. 자 일단 너의 역할은 네. 내가 아이돌을 만들지 안 만들지 고민 중이야. 네. 이해했어? 네. 근데 너가 전직 아이돌 출신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각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한 4-5명 해가지고 이제 목표를 네. 이제 그 곧 있으면 시상식이잖아. 아! 시상식 도전. 어머.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머. 어때? 너무 좋아요. 괜찮아? 네. 근데 너는 이제 몇 살이지? 저 28살. 안 돼. 넌 멤버에 들어가지 말고. 네. 너는 실장으로. 네, 그러면 막 핸드폰 검사 이런 거 해도 돼. 아, 당연하지. 어머, 만약에 된다면. 그런 느낌으로. 어머, 네네. 어떤 느낌인지 알지? 너 근데 아이돌을 했을 때. 네. 솔직히 말해서 노래는 모르겠는데, 이제 네. 춤은 한 어느 정도 했어? 춤 9년 배웠죠? 아, 그래? 네. 오, 너 요즘 아이돌 다 출 줄 알아? 아니 요즘에는 근데 보면은 대충은 따라하는데 아 요즘 연습 저도 안 해가지고 아 연습하면 다 출 수 있고 그래? 당연하죠. 진짜? 네. 야. 아 얘는 여러분들 그래도 어떻게 보면 무대 경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예 무대 경험도 굉장히 많고요. 좋죠. 3사 다 나왔습니다. 음악 중심 그 다음에 인기가요 뮤직뱅크 다 나왔어? 다 나왔어. 진짜로? 야 전 프로예요. 공중파 출신입니다. 네. 살이 많이 쪄서 그렇지. 네. 그러면은 그 위문 공연도 하고 그랬어? 아 위문 열차 진짜 많이 갔어요. 근데 진짜 말도 안 돼요 그 열기가. 아 미쳤지. 진짜 너무 제일 재밌었어요. 엠넷도 갔어? 엠넷은 안 갔어. 아 엠넷은 안 갔고 네, 근데 그럼 너의 이력을 너의 커리어를 말해봐. 쇼챔피언 뭐 이런 거 그 아니 너의 커리어를 말해봐. 커리어요? 어.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커리어를. 팝핑. 아니 그러니까 데뷔곡이 뭔데? 데뷔곡은 이제 팝핑인데 그게 또 저라떼 때문에 유명해져가지고. 아 그래? 네. 그럼 그거 하고 끝났어? 베이비 로션이라고 할 때 그건. 베이비 로션은. 네 망하고. 근데 혹시 멜론 뭐 탑 500? 없어요. 1500까지? 1500까지는 순위에도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또 기획사 여러 군데에서 그렇지 그런 경험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기획사 어디 왔었어? 이제 그때 한참 러블리즈 준비했던 네, 그 울림 엔터테인먼트도 있었고 첫 회사가 이제 티아라 님들 계셨던 MBK 였었고 좀 큰 데에 많이 있었어요. 진짜? 좋네 그러면. 네. 야.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 걸그룹이 성공할 확률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근데 거야? 성공할 확률을 찾는 것보다 데뷔할 확률을 찾는 게 더 그래? 어려워요. 너 친구들 중에서 데뷔한 사람 많이 없어? 많이 없죠. 아 진짜? 다 막 이렇게 저처럼 망하거나 아니면은 다 이렇게 다른 일을 하죠 이제. 아이고야. 너 몇 살 때 했어? 데뷔요? 저 22살 때 해가지고 24살 때 런했어요. 아이고 그럼 22살 전에는 몇 년생 연습생? 몇 년 연습생인데? 9년 연습생. 너 초등학교 때부터 연습했니? 아니죠. 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근데 망했어? 네. 실장님. 예. 같이 꿈을 키우자. 어떤 사장님. 느낌인지 알지? 어떤 느낌인지 알지? 사장님. 그러니까 이제 데뷔를 시켜가지고 멜론 탑 만 안에만 들면 성공이지. 그쵸. 맞지? 아니 맞잖아. 그쵸.
곡이 얼마나 많은데. 나도 만에 못 들어봤어. 그래, 탑 만에만 들려줘도 이거는 완전 미친 거야 진짜로. 맞지, 맞죠, 맞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너는 계약은 뭐 자세하게 말을 못 하겠지만 한 계약해가지고 한 달에 한 어느 정도 이렇게 벌었었니? 돈을 아예 못 벌죠. 그래? 네. 안 줘도 돼요. 아 그래? 어 그러면 네, 기회 부용이 그렇게 많지 않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통 정산을 투자 비용으로 다 때려 박아가지고. 어 그래. 안 주죠. 아 진짜? 네. 그럼 안 주고 할 수 있네? 네. 만약에 탑 100 안에 들어간다? 그럼 다 내 거? 어. 근데 이제 저는 월급을 주셔야죠. 아니 씨발 네가 뭔데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 지금 씨발 지금 데뷔를 할 지금 뭐 애들이 없는데 뭔 데뷔 드립이야. 지금 애들이 없다니까? 뭘 구하면 어떻게 구해? 네가 구해봐. 어? 아 그래도 나 인맥이 좀 또라이급이긴 해. 어 근데 원하는 약간 어떤 걸그룹을 좋아하세요 요즘? 무세라핌. 그러니까 저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춤을 막 미치게 추는 거. 아니 르세라핌 보면 춤 엄청 잘 추잖아. 각 잡고 미쳤잖아 진짜로. 칼군무 그런 느낌. 이제 옛날로 치면 이제 애프터스쿨 그런 느낌. 아~ 어, 그런 좋아요, 느낌으로 좋아요. 가고 싶어. 괜찮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존망할 것 같은데? 아니. 아, 왜냐면 하도 이제 강압적으로 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군기가 바짝 들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거 좀 약간 프로젝트 잘 된다? 바로 합수. 오! 기숙사 합수. 어. 어, 진짜 너무 좋다. 뭐라고요? 어, 누가 하고 싶다는데? 네? 자, 일단 온라인 면접 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좀 있어. 어 진짜요? 너가 같이 봐. 어 좋아요 좋아요. 그 매의 눈으로 또 보겠습니다. 보자.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조건 같은 거? 뭐 나이? 25살 이하. 왜냐면 아, 야 그 아이돌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야? 나이죠 나이. 아 그래? 그쵸 그쵸 나이. 몇 살 이상이면 안 되는데? 보통은 22? 어. 아 22살 이상이면 안 돼? 네 저는 21살부터 리더를 했었어요. 진짜? 네. 근데 이제 여기는 좀 이제 연령대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일단 중요한 건 지금 연습생 지금 신청한 애 쟤랑 너랑 다 흡연자야. 어, 아 그래서 에스라핀 막 에스라핀 그랬구나. 어, 아니 그래서 일단 다 담배를 끊어야 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해했어? 저는 실장인데. 실장 실장님도 담배 피면 애들이 말릴 수 있어. 아, 네네네. 아, 예, 예, 예. 저도 끊겠습니다. 어. 네. 자, 일단은 한번 볼게요. 네. 어 하하기도 방치걸스 출신이야. 어 추랑이다 이분. 어? 일단 이분부터 보자. 보자. 이분 엄청. 어 얘는 내가 아는 애잖아. 예쁜 이분 춤 되게 잘 추시지 않나요? 아니 얘 내가 아는 애인데 얘 어디서 봤더라? 어디서 봤지? 아! 그 조세 그 예전에 보라 할 때 옆에 있던 분이잖아 맞지? 짭주위. 아 예. 어 왜? 예? 그러고 보면 조세가 거의 엔터 사장이요. 네. 어 너도 제1세이였잖아. 네 일주일. 어 준비되면은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어. 아 본캐로 들어가야겠다. 그래도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 팬가입은 다 해야지. 오~ 무수만으로서. 어. 오~ 아 근데 르세라핌은 무시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르세라핌이 방시역 쪽이야? 예~ 아 진짜? 예~ 아 나 무시역 갈게. 아 오케이. 아 이거 줘야 되는데 아씨. 오케이 통급 팬가입 간다. 됐어. 오 예쁘다. 이번엔 안 된다고? 와 감사합니다. 어 근데 이 정도 비주얼이면 오, 아이돌에서 좀 괜찮아? 네. 아 진짜? 네.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일단 외모는 그럼 이거? 몇 살이죠? 어 그게 중요해. 근데 어려 보이는데 보통? 어? 어때? 너무 뭐 많아서 21살? 괜찮아? 아니 바로 합격이에요 근데 이 정도면. 아니 봐야지 춤을. 아, 실장님. 아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할게요. 아 일단 요즘 아이돌 노래를 안 추네. 오 됐어.
야, 쟤 밖에 있는 애 집에 가라. 야, 너 집에 가. 어, 쟤 진짜 예뻐. 야, 너 퇴근해. 너 퇴근해. 자, 이분 오프라인 테스트 보겠습니다. 어, 진짜 예뻐. 근데 진짜 제가 어디서 놀랐냐면 표정이 너무 좋아요. 직접 봐야겠구나. 예, 사실은 예, 아니고 예, 예. 지금, 진짜 직접 봐야지 알아요. 저기 복실장. 네. 지금 당장 오라 그래. 예. 어제 뽀꾸기가 할 걸. 아, 예. 됐어. 직접 봐야 돼. 자, 그리고 다음. 너무 예뻐라. 아니 그 뭐야 그만 쳐. 나 매니저 줘봐. 매니저 좀 주세요. 왜? 어? 그만? 어, 나 뽀뽀가 있었어. 매니저 좀 주셈. 왜? 아니 대표 대표. 아 예예 예, 무시 형님. 너무 빨라요. 출발하라고요? 어디로? 어, 진짜 상큼하다 근데. 야, 안 되겠다. 야, 저기 그 뭐야, 내일 그 한 7시나 8시에 한 6시쯤에 오디션 다 봐야겠다. 어, 진짜로. 안 되겠다. 네. 야, 포스터 만들어. 포스터 만들어. 내일 바로 가야겠다. 비서 오디션보다 이게 훨씬 더 재밌겠다. 어. 너가 그냥 비서해. 그럼 되잖아. 어. 아, 예. 야, 그 만들어가지고 해. 어. 속전속결로 바로 해야겠다. 그 내일 그 월드컵 있으니까 8시부터 하면 되겠다. 여러분들 인정? 8시? 그러면은 야, 민지야 8시고 25살 이하로 할까? 네. 25살 네. 이하? 25살 이하. 어, 그 다음에 다 춤 준비해오면 돼? 노래는 네. 솔직히 말해서 필요 없잖아. 노래 필요 없어요. 어, 어차피 기계가 다 맡겼잖아. 네, 그리고 다 립싱크예요. 어, 맞지. 어, 춤으로. 어. 27살 이하로 하라고요? 아, 25. 25이 딱 맞아? 네, 딱 상큼하고 말도 잘 듣고 군기 바짝 들어있을 때. 어, 좋아. 25살. 다 최신곡으로 들고 오라. 어, 오케이. 괜찮아? 아, 근데 좀... 뭐? 모르는 하지 말고. 이렇게. 어. 모르는 친구들이 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 아, 그래? 그냥 네, 그거는 그냥 자유롭게? 잘하는 거. 아, 오케이. 아, 방제 존나 많다고요? 별로 없는데? 별로 맞네? 그러네? 야, 내일 다 와! 내일 다 오면 되잖아. 내일 다 오고, 저기 그 뭐야 1등이 아니다 상금도 걸자. 오! 1등 100만원 어떤데? 인정? 인정. 일단 1차 테스트를 바라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누구야 이분은? 야, 만들어 포스터 좀. 어! 어! 어, 약간 경장이 느낌 나는데? 아닌가? 몇 살이야? 합격. 내일 와. 민증 지참해 와. 와! 어! 어, 뭐야? 아니 왜 이렇게 예쁜 분들 이렇게 많아? 아니 이런 분들은 또 실물 검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왜 이렇게 예쁜 사람들이 많아? 아니 누구야 나? 진짜 예쁘다. 어? 와... 씨. 이분은 몇 살이야? 잠시만. 27살이야? 에? 27살까지 하자. 아, 오케이. 27살. 딱 좋은 나이죠? 27살. 어차피 그 뭐야 네이버 그 할 때 구라치면 돼. 25살 이렇게. 키가 173이라고? 안 됐다. 이거 한번 봐야겠다. 1차 테스트 댄스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나이는 상관없는 게 저도 활동하는 2년 내내 같은 나이였어요. 그니까. 어차피 만 25살이니까. 아, 이분도 아이돌 출신이야? 응? 진짜? 어, 근데 이분은 어이, 너무 예쁜데? 야, 너 집에 가! 집에 가.
진짜 예뻐. 고맙지. 오. 와. 와 잠시만. 야 잠깐만. 야 이거 잠깐만 하얀 할까 이거 진짜로? 어디 이거? 어 진짜 예쁘다. 그러게. 어 이 키가 엄청 크네. 아니 이분은 무세라핌이 아니라 내 여친을 해야 되겠는데? 아니야. 아 왜 그래요 형부? 어 진짜 예쁘다 근데. 와하하하! 오 진짜 예쁘다. 춤은 가르치면 돼요 여러분. 야야야야 위험해. 야 너. 야야 앉아. 아아 앉으세요. 내일 오세요. 아니 뭐야 앙체리도 신청했어? 너도 내일 와. 아니 근데 이 두 명은 어 근데 진짜 너무 예쁘다. 아 진짜? 애프터 아니 아 감사합니다. 아니 잠시 아니 아니 이런 분들이 아이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너 집에 가라고. 아니 너 탈락했어. 너 이제 놀러 와봐. 안돼 안돼. 넌 센터도 아니야. 저 아까 전에 길쭉길쭉한 거 봐봐. 말이 안 돼. 봐 이분도 신청. 아니. 아니 뭐야? 어이 좀 이국적으로 생기셨어. 야, 씨, 너 집에 가. 네? 안녕히 가세요.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실장님. 예예예. 예, 예, 예. 아니 진짜 이 센터 쓰면. 어 근데 진짜 너무 예쁘다. 그래? 예. 제가 봤을 때 센터상 그리고 아까 그분은 약간 씹덕몰이상. 하... 약간 그런 느낌.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씹덕몰이상. 어. 어 그러네 그러네. 어. 어 예쁘다. 어. 그렇지 씹덕몰이상.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개 진짜 말도 안 되는 씹덕 모으기. 예 어떤데? 어떤데? 얘가 지금 좀 약간 지금 아파서 그렇지. 아파서 그렇지. 어. 아 근데 삼촌팬 많이 끌어보는 어, 삼촌팬. 그런 느낌이긴 해요. 어, 어. 아, 야 민지야 포스터 만들고 바로 올려. 안 되겠다. 내일 4명 뽑아야겠다. 인정? 인정. 너 집에 가. 네? 집에 가라고. 저 집 가요? 응. 너 봐봐. 너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오 근데 진짜 이쁘다. 아니 AI 아니신가요? 이 어 애프터라이크다. 그래? 아니, 진짜...
오 진짜 예쁘다. 와. 야야야 안되겠다. 야 이거 성공할 것 같아? 오 진짜로 아니야? 아니 근데 진짜 진짜로? 진짜 성공할 진짜로? 것 같아 진짜로. 야야야야 이거 안되겠다. 내일 뽑아야겠다. 이거 안되겠다. 어 야 이거 안되겠네. 어? 오 진짜 예쁘던데. 오 저 살려주세요. 아니 너는 네. 너는 연습생 해. 네. 저 데뷔 못해. 못해. 집에 가. 너 매니저야 그냥. 매니저. 저 매니저. 너 습생이 하라고. 습생이요? 아 오케이 알았어. 아 네. 보자. 아니 냉정하게 춤 봐주세요. 아 예. 아시겠죠? 네. 예. 네. 자 그리고 저기 우리 센터 후보 두 분 최신 노래 하나 준비해 주세요. 이거 보고 나서 아시겠죠? 예 준비했어? 네. 안티프라자 갈 거야? 안티진 그거요. 아 제대로 봐주세요 실장님. 아, 예, 여쭤보세요. 여쭤보세요. 예. 나이가 저 22살입니다. 아 예. 나 별로 그렇게 큰 관심 주지 마. 아 네. 어차피 떨어질 거야. 네? 준비됐어? 네. 아 이건 에스파잖아. 이런 걸로 해야 되나? 뭐 하려면? 아 그래? 근데 음질이 이상하잖아. 네 연습실 버전일 거예요 아마. 어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느리게고요. 어 이건 느리게고. 저 거울 모드 저걸 한번 눌러. 네 그거 한번 눌러볼까요? 이것도 연습실 모드 아니야? 그 네, 근데 음질이? 사람이 음질을 덮을 수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들어보면 아, 네. 알아요. 아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아무거나 틀지 어떻게 떨어뜨릴 건데? 네? 아, 그래. 아 이것도 안 돼요? 아 그냥 집에 가. 응? 알로하 안녕하세요. 그냥 집에 가. 꼴보기 싫으니까. 아 세 번째요. 예, 이거 하면 이거? 아니요 그 밑에 거. 이거? 예. 예. 됐어? 네 이거 하면 돼. 준비됐어? 네 그냥 이거. 아이고. 간다. 진짜 데뷔 절대 못해. 너 네
일단 중요한 건 춤에 소울이 1도 없어. 그리고 춤이 맛이 없어. 그리고 춤 안 예뻐. 설거지. 응? 설거지 하라고 저거. 연습생은 설거지부터 해. 네, 네. 너 복실장이 네. 잠시 보여줄 테니까. 네. 그거 보고. 네. 춤은 이런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알겠어? 알겠습니다. 의자 하나 들고 와. 저는 뭘 주죠? 복실장 제일 잘하는 거. 저요? 애프터 라이크 한번 가볼까요? 애프터 라이크. 에스파 말하는 거지? 아니야 아이고요. 준비되면 말해. 네 틀어주세요. 너 저 뒤에 가서 봐. 아 네네. 일어서서 봐. 일어서서. 네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복실장. 예예예. 예, 예. 춤에서. 예예예. 예, 예. 진짜 향기가 나. 담배 향기. 씨발 몇 개나 핀 거야. 씨발. 어 오늘 별로 안 폈는데. 아니 근데 복실장. 예예예. 예, 예. 강약 조절이. 달라 달라. 예예예. 예, 예. 역시. 아 아니 근데 여 일로 와. 네네. 얘는 좀 어떤 거 같아? 어. 반응성이라든지. 라떼를 생각하자면 이제 저 때는. 잘렸어요. 아. 그치만. 왜? 이유가 뭔데? 이제 제 눈치를 계속 보더라고. 아. 어, 그런 거에서 약간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걸 절대 의식하면 안 되는데. 아, 진짜. 그리고 넌, 이게 너는 네. 채팅창 민심을 너무 많이. 산만에 주위가 존나 산만에 그냥 뒤지고 싶냐 너? 아 아닙니다. 어? 너 다섯 시간 집 가고 싶지 않습니다. 집에 갈래? 아닙니다. 어? 아닙니다. 야 집에 갈래? 아닙니다. 주위가 존나 산만해. 그냥 딱 네 이 어? 춤에다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든 방송 조금이라도 더 핏발 거 없을까 이 생각밖에 없다니까. 응? 진짜 보여 보인다고. 네.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거지. 열심히 뭐 아, 열심히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 맞죠. 맞습니다. 너 15분 뒤에 다시 르세라핌 다시 집는다. 진짜 정확하게 안 돼 있으면 네. 너 오늘 밥 못 먹어. 알겠습니다. 꺼져. 꺼지라고! 네네네네네 알겠습니다. 두 분 볼게요. 1차 테스트 준비되시는 분 일단 추랑이님부터 아니다 리아님부터. 야! 뭐해 너? 에? 까드리려고. 어 아! 아니 일단 중요한 건 저기 그 뭐야 와 근데 진짜 예쁘다.
침을 삼키시는. 야! 야, 너 합격. 야, 너 그냥 내려가. 넌 알고 이 새끼야! 아, 아, 얘도 봤지. 어, 또 누구 있어? 잠시만. 보겠습니다. 야옹 민지님 준비해 주세요. 한번 볼게요. 예. 네. 아 29일 것인데요? 누가? 야옹 민지님. 탈락. 22살 부천 공주 홍씨 탈락. 쭈루리 22살 준비해 최신 노래로. 탈락. 바로바로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쵸 그쵸. 다음 하트유. 오. 탈락. 왜죠? 난 아이돌을 뽑고 있어. 역캠을 뽑는 게 아니야. 오. 탈락. 바로바로 해. 아까 탈락시키셨던 분이잖아요. 리아님은 왜? 리아님은 딱 아이돌상인데? 아이돌상인데? 맞아. 아이돌상인데 진짜? 뭐가 아니야? 탈락. 최신곡인데 신곡을 했어. 안 돼. 내일 와. 맞습니다. 야, 포스터 만들고 있냐? 어. 나는 걸어 다니는 오징어 말하는 감자? 그게 무슨 말이야? 너 해 봐. 어? 야, 포스터 만들고 있냐? 근데 얘가 이렇게 보여도 나이가 22살. 신곡해야 된다. 신곡. 어? 오. 아니 합격 내일 봐. 해봐. 춤을 좀 보자고요. 아니 볼 필요 없어. 합격. 오. 아니 근데 오. 아니 근데 난 이런 아이돌을 본 적이 없는데. 아니. 아 전효성.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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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니야, 이 느낌이 아니야. 이 느낌이 아니야. 어떤 느낌이? 아, 이게 지금 너무 역캠이야. 지금 그래도 내 와.
일단 그 공지 올리면 내일 여러분들 다 해가지고 신청 오는 사람들 해가지고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정 형님들. 아 근데 이게 이게 그 야 너 말고 이 새끼야 좀 씨. 추랑이 그 최신곡 한 곡만 해봐. 야 점리도 한번 준비해봐. 점리는 이제 내일 못 오니까 온라인으로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추랑이나 점리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약간 목 아픈 거나 이런 거. 그래서 괜춘. 준비해. 아픈 척 하지 말고 준비해. 준비해. 너도 바로 가야. 아 근데 얘는 오 근데 진짜 진짜 예쁘다. 와 얘는 진짜 이게 센터 느낌. 진짜로. 오늘 배운 엔믹스. 엔믹스 맞지? 엔믹스 맞지? 엔믹스 맞아요. 엔믹스를 배우셨어요? 응. 오늘 다 배웠어. 은닉스라잖아 씨. 네? 엔믹스 맞는데요? 아 맞아? 네. 그러니까 엔믹스 서륜. 엔믹스. 네, 서륜. 서륜. 오? 오 진짜 예쁘다. 뉴진스. 혜원, 혜진, 민지. 맞죠, 맞죠. 혜린, 혜린. 아니 이분 안 되겠다. 이분 딱 직캠하면 그 표정 직캠 한 1만 뷰 보겠다. 몇 살이라고? 아니 딱 말할게요. 내일 4명 뽑아야겠다 진짜로. 22살? 점리 친구? 오케이 점리도 한번 볼게요. 얘는 이제 삼촌 팬들 몰고 다니는. 네, 그쵸, 그쵸, 그쵸. 그런 느낌. 네. 이 좀 약간 삼촌 팬들 몰고 다니면서 이제 근데 얘 키도 커. 키도 커. 그리고 얘는 이제 좀 약간 예능 쪽으로 밀고 나가. 알겠지. 하나요? 해 빨리. 아 그리고 얘 좀 살 좀 찍어야 돼. 너무 말랐어 맞지? 근데 화면에는 이렇게 나와야 어쩔 수 없어. 춤 가르쳐야 돼. 어쩔 수 없어. 얘는 예능으로 가면 돼. 예능으로 알겠지? 그렇죠. 원래 그거마다 낙하산이 있어요 여러분. 얘는 해야 돼. 얘는 해야 되고 얘는 어차피 예능으로 가면 되니까 만들어내. 네. 복실장이 만들어내야 돼. 예 알겠습니다. 야! 네?
해봐. 바로 추워. 아, 또 집중 안 하네. 아, 진짜 씨. 탈락. 어? 네? 소울이 1도 없어. 아, 표정에서. 네. 아니, 이 진짜 이 무대를 씹어 먹겠다. 그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뭔 개 같은 소리야. 뭔 성장을 해. 내가 보이지. 전혀 성장한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데. 조금씩. 전혀 늘지 않았어. 어? 네. 전혀 늘지 않았다고. 죄송합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 표정이 말이 안 돼.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무대는 진짜 표정으로 거의 한 50분은 먹고 사는 50번은 먹고 맞죠? 사는데. 넌 표정이 너무 안 좋아. 혹 실장 얘기해 봐. 예? 에? 예. 혹 실장? 예예 예. 아니 표정 어떠냐고. 탈락. 맞지? 네. 이유가? 그냥 별로예요. 그치. 뭔가 꽉 이렇게 딱 와닿는 그런 게 없어. 아니 복실장이 아까 쟤 두 명 이뻐서 확 와닿는다? 아니야. 느낌을 본 거잖아. 맞죠 맞죠. 너 나가. 네? 너 나가. 죄송합니다. 아니 너 나가. 필이 없다니까? 진짜. 필! 일도 없어 필이. 필! 어? 다른 거면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 네, 뭐, 네. 뭘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뭐, 롤리폴리? 아니면 가능한... 아, 씨, 롤리폴리 언제 쳤 거야, 씨! 네? 최신곡 뭐 칠 수 있는 거 없어요, 최신곡? 세핑... 세핑 둘다 왜? 많이 했는데? 네. 아, 여기서 또 했어요? 아, 복실장이 곡에? 네, 못 봤어요. 아, 오케이, 한번 보고 싶어요. 아, 알겠습니다. 마코! 마코다 실장님. 야 제대로 봐봐. 예예예. 너 롤리폴리 성현모보다 더 잘 춰? 어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성현모보다 더 잘 추냐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 너 성현모가 누군지 모르지? 네. 알아가겠습니다. 기분이 째져 에이 who's the best dresser 환경배 밑어 누가 제일 튀어 잘되면 셀럽 못되면 평생 we sell up 내 개성은 시대를 나타 안타커스 나는 세핑 모든 게 다 세핑 옷에 옷을 걸쳐도 브랜드 묻는 대입 I'm too sexy 헌집 주고 세제 프리미엄이 붙어 두 배 세 배 네 배 나는 세핑 혹시 실장 어떻게 봤어? 저는 괜찮은데 이거는? 아니야 말해 근데 약간 눈빛에 좀 도끼가 없는 것 같아요. 도끼. 어. 그리고 그냥 그거야. 그냥
농담 안 하고 몇 번 이제 했는데 괜찮게 추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추는 일반인 것 같아. 아 맞구나 일반인. 아 그래 그러면 안 돼. 어? 네? 그러면 안 된다니까? 도끼 정확하십니다. 맞지? 예, 맞습니다. 그냥 춤 좀 출 줄 아는. 예, 이러면 맞습니다. 아이돌로 데뷔 절대 억가가 아니. 맞습니다. 억가가 아니에요. 네. 이러면 아이돌로 절대 데뷔 못해. 맞습니다. 절대 못한다니까 진짜로. 말이 안 된다니까. 그냥 싫다라고. 너 싫어. 네? 집에 가.